예, 현장 여러분, 지금 정확히 오전 9시 땡 해갖고 출근합니다. 오늘은 멘탈 안 털리고 잘할 수 있을런지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일전에 따라해 봤어요. 진짜 가능한가? 디지털 노마드의 그 전자책 있죠? 제가 그 배달 전문점을 4년 반 정도 하면서 저는 뭐 20여 년간의 요식업에 몸담았기 때문에 주방 기술 소스 다대기라 그러죠? 다대기 만드는 기술을 올렸어요. 팔리기는커녕 개뿔 시간만 남겼습니다. 왜냐? 당연한 거예요. 비스무리한 그 레시피는 누군가는 다 올렸고 이미 본 사람은 다 봤기 때문에 전자책을 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더 새로운 거, 신선한 거, 창조적인 걸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동영상을 한편 올렸습니다. 어쨌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이제 또 본업에 현실주의자로서 본업에 또 충실을 하려고 기름으로 갑니다. 한 오늘 2,000원 넣으면 되겠네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이야, 이제 청과도 배달이 되네요. 그냥 뭐 사과, 바나나 뭐 이런 건데, 시장에 있는 청과도 배달이 돼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어쨌든, 같은 서대문구에서, 서대문구 잠시 후 어린이 4,800원 나왔습니다. 보호 접촉으로 진행하세요. 예. 한건 끝내고 4,800원 벌고 오늘은 뭐 시작하자마자 주문이 들어와서 기분이 아주 좋네요. 아, 저주의 수요일. 오늘은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멘탈 안 털리게 잘 조심하고 오늘 하루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콜을 수행 중입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네, 그렇죠. 값은 또 서대문구 3,800원 나왔네요. 이김 보이십니까? 아침에는 거의 영하권 같아요. 여러분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늘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예, 현장 여러분, 오늘 어저께부터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풀페이스로 갈아썼는데 이게 스크린 쉴드라 그러죠. 이게 자꾸 그 서리가 껴서 아유 책을 올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마포구 서교동에서 마포구 공덕동까지 5,300원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콜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가 지역별 단가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점은 진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안 해주는지. 에휴, 얍삽이들, 에휴, 진짜. 뭐, 어느 회사를 가든 어딜 가든 불만 사항은 다 있겠죠.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신호 위반 걸렸네. 신호 단속해 보셨네요.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위반, 신호 단속에 걸린 게 아니라 신호에 걸렸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날방송 리얼리티 현실 TV는 편집 없이 그냥 갑니다. 예, 그점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작 1도 없는 방송 현실 TV입니다. 자, 곧이어 우회전해서 배달지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예, 현종 여러분, 현재 시간 10시 44분 2,400원 수입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전 9시부터 피크타임 전 11시까지 수입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마감할 때쯤 15만 원이 될지 18만 원이 될지 또 때로는 20만 원을 넘을지 가장 큰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사항은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한 3만 원 이상 찍는 게, 참 좋은데, 글쎄,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2시간 동안 3만 원 찍는 게. 뭐, 어쨌든 지금 상수역 사거리고 홍대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유배지로 떠납니다. 이대에서 신용산역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갈만한 맛이 생겨요. 단가가 13,600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저께도 이 정도 단가만 나왔어도 제가 멘탈이 안 털렸을 텐데, 4,000원이 뭡니까? 인간적으로 가나? 그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욕하지 말아야지. 하여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 여러분, 현재 시간 15시 10분. 제 수입은 8만 5천 얼마고요. 좀 전에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배가 빵빵한데 졸리기도 하고, 아우, 그냥 집에 가서 들어 눕고 싶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 꼭 챙겨 드십시오. 자, 두달 동안 끼니 거누고 15시간 일하다가 응급실 실려갔잖아요. 그때 이후로 제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 재산이잖아요. 예, 방송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 여러분. 저는 픽업 와서 5분 정도 더 걸린다 그래서, 졸고 있었습니다. 너무 잠이 쏟아지네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잠이 쏟아질 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너무 힘듭니다. 지금 졸려갖고.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픽업 대기 좀더 하면서, 졸면서 좀 이따가 픽업하고 가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현장 여러분, 지금은 현재 16시 14분. 이걸 지금 픽업한 이걸 갖다 주면 제가 드디어 10만 원을 돌파합니다. 현재 시간에, 그러니까 저녁 4시 14분이죠. 16분 이 정도 됐습니다. 10만 원 찍을 때가 제일 험난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이후부터는 마음이 조금 풀려요. 예, 10만 원 찍고 나서부터는 좀 여유가 생긴다 그래야 될까? 그래서 여유 있게 10만 원 찍고 난 이후에는 여유 있게 좀 움직이거든요. 근데 10만 원까지 찍기까지 과정이 조금 버거운 것 같아요. 예, 그것만 넘기면, 예,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힘드시죠? 화이팅 하시고요. 안전 운행하십시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48분. 제 수입은 12만 원이고요. 오후 7시까지 얼마나 수입을 끌어올렸느냐에 따라서, 12시간 근무 기준으로 그날 수입이 좀 결정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오후 7시까지 최대한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여러분, 제가 그날 수입 뜨잖아요. 그거 핸드폰에 뜨는 거를 캡처를 하려고 아무리 눌러도 뭐라고 뜨냐면 보안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캡처할 수 없다고 뜨는데, 그거 혹시 풀줄 아시는 분, 풀수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 방법을, 혹시 풀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종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스트리밍 게릴라 방송은 계속 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한 13만 4천원 정도 했습니다. 한 18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 됐네요, 지금은.
지금은 제가 내비를 껐습니다. 머리도 숙지하고 배달을 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비는 자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비 틀어봐야 쓸데없이 360도 돌리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하고 계단으로 가게 만들고 유물이에요, 유물. 그건 뭐 이건 거의 유물이라고 봐야죠. 이건 내비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멘탈 잘 부여잡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멘탈 괜찮습니다.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멘탈이 제자리를 찾고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멘탈 참 중요합니다. 지금 달리고 이 길은 서교동 홍대 입구역 거리입니다. 홍대 입구역 거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대기 가서 드시나요? 아니면 사 드시는지, 아니면 뭐 편의점 가서 드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돈이 아까워서 저기 샌드위치를 싸갖고 다녔는데, 추우니까 어디 길거리에서 먹기가 그렇잖아요. 공원 같은 데서 먹기도 그렇고 추우니까 또 그래서 편의점 가서 좀 뭐 이렇게 라면이나 김밥 같은 거 사 먹으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나 그냥 한 그릇을 조금 더 들여서 돈을 사 먹으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그냥 한 그릇은 과감하게 사 먹자 사 먹고 대신 한 건이라도 더 뛰자 뭐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한 그릇은 그냥 사 먹고 있고요. 한 7-8천원 선에서 사 먹고 있습니다. 그거 넘어가는 금액으로 사 먹는 적은 있었어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저는 그렇다고요. 오늘 날씨가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만 좀 쌀쌀했고 그 이후부터 계속 좀 푸근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실시간 스트리밍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종 여러분, 현재 시간이 대략 한 8시 정도 됐고요. 저는 1시간 후에 퇴근할 것입니다. 지금 제 수입은 151,900원입니다. 예,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종 여러분, 현재 시간 20시 12분. 슬슬 한계가 느껴집니다. 한기 말고요, 한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멘탈이 나간 건 아닌데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 반복해서 픽업 갔다 배달 갔다 픽업 갔다 배달 갔다를 계속 하다 보니 슬슬 지금 이제 거의 12시가 다 가까이 되는 마당에 한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콜을 받고 마포구 여기 성산동 갔다가 배달지는 어딘지 아직 확인을 못했네요. 예, 요거 갔다가 보면 시간상 거의 퇴근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갔다 정확한 금액은 그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예, 현종 여러분, 방금 또 공지가 떴는데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피크 시간 타임에 총 4시간이죠 배달을 수행하지 않고 콜 대기, 그러니까 콜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동안 1분당 200원을 책정해서 스스로로 쳐준다고 하는데 뭐 날씨가 추워진 만큼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또 자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콜 대기 없애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지금 마지막 배달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예, 제가 근무 시간이 12시간이었고요.
총 수익은 16만 3천원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밤 되니까 날씨 많이 쌀쌀해졌네요. 오늘 하루도 우리 현종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입이 다 꼬이네요. 감사합니다.